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9월 2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갖고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정말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우리가 촛불로 해산시키지 못했던 저런 정당이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요즘 모습을 볼수 있고, 예,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예, 저 정진석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저런 그 발언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깔게 없으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유당이나 바른정당 저 수구 세력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안보거든요. 그렇잖아. 잘 생각해보면.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안보인데, 유엔에서 국제무대에서 멋진 연설을 하고, 이런 어떤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지네들이 유일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안보에서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도 치르고 일본도 만나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제재와 압박 뭐 이런 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늘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들이 저렇게 아직도 부관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의 오늘 발언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진석이가 여러분들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 하던 사람이에요. 예, 우리 윤인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 하던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과 같이 일을 했던 정무수석 정진석이가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오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최근 발언, 박원순 시장의 최근 발언, 뭐죠?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사실상 이명박 정권과 함께 같이 그 정무수석을 했던 정진석의 입에서 결국은 MB 보호 차원에서 이제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MB라는 공통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떤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속도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의 길로 갈수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혹시 그 충전을 잘못하셨죠? 술 한잔 드시고 별풍선 충전하시려다가 모르고 스티커를 사갖고 남아있던 거 지금 던져버리는 거죠. 그쵸? 아니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오늘 첫 소식. 정진석, 노무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혼자 남아 스스로 목숨 끊었다. 제가 웬만하면 욕을 잘안 하는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님, 야, 이 개새끼야. 사실이라도 알고, 사실이라도 알고 제대로 모욕을 해라. 이거는 사실관계 하나 그 어디 맞는 것도 없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의 어떤 이 적폐가 드러나자 그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니네가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고 해도 역사의 죄를 덮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진석의 오늘 발언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최대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가한 것이다라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란 말인가? 이런 정신 나간 정진석이었습니다. 저 하나하나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따져보면 정진석이가 말한 것은 뭐부터 틀렸다? 그날 밤 돌아가셨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희대의 막말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다?
가출한 적 없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고 제대로 된 사자 명예훼손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노무현 재단이나 권양승 여사 유가족들이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걸로 보이고요. 이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날 권양승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침에 산책을 갈때 산책을 나가는 길을 권양승 여사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먼저, 여러분들 그 동영상 다 보셨죠?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집을 나섰고, 그 다음에 권양승 여사가 좀 기다리라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나가셔갖고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부부싸움으로 가출을 했다고, 이거는 먼저 허위사실 유포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결국은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노무현 대통령은 밤에 스스로 어떤 서거하지 않으셨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아침에 산책길에 올랐다가 그랬고요. 정진석, 이거는 희대의 막말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민주시민들이여 독해져라. 여러분들 독해져야 돼요. 이거 정진석, 유가족들이나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요. 정진석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민주시민들 독해지셔야 돼요. 이런 발언들, 이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독해져야 돼요. 이건 국민들이, 여러분들 전화해갖고 민주당, 아니, 저기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진선 지역구에다가도 전화를 해서, 이게 왜 갈수록 이상해질까요? 이명박이가 곧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진석이도 이명박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잃은 거 그냥 우리가 집권했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만약에 잃은 발언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누구라고 하면서 나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벌써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안 그래? 여태까지 민주당이 박근혜한테 이종걸 의원이 근열을 잘못 써갖고 근연이라고 해도 난리 개난리를 치던 인간들이에요. 응? 이런 노무현 대통령, 우리 스로망님, 유튜브 시청자인데? 우리 스로망님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구독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 저희 여러분들, 이거 정진석이 국민 고발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정진석을, 파면하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 청원운동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모아서, 이거는 가만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이제 됐다. 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다는 어떤 기쁨에 들떠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 저수구 세력들이 반대할 때 국가보안법이나 어떤 사학법 개정 같은 거할때 사실 우리가 외면했어요. 조중동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할 때도 우리 외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남기고,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나는 외로웠지만 문재인은 지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9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시고 8년 동안, 올해가 7주기였나요? 2009년에 사과하셨으니까 8주기였나요? 예.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그 한을 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진석이 여러분 8주기죠. 정진석이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돌로 쳐 죽이고 싶고 여러 가지 아마 굉장히 분노가 있을 거지만, 우리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는 왜 우리가 할수 있느냐면요. 일단은 허위 사실이에요. 전혀 권양승 여사는 가출한 적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밤에 서거하시지도 않았고,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쵸? 이 사건을 뇌물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진석, 결국은 정진석이는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는 부관참시한 것이고 정진석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누구였죠? 조현호입니다. 조현호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여러분들 법정으로 죄값을 받았죠. 실형 받았나요? 조현호 실형은 안 받았죠. 예, 그 조현호도 노무현 대통령이 조현호도 뇌물 먹고 뭐그 얘기했다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현호가 이미 판례도 조현호도 뭐 비자금이 있다 이런 헛소리 했다가 조현호도 분명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진석이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철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고 비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러분들 법적 대응을 밝혔고요. 적어도 이제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김명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 박상기 검찰총장 문무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적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와 검찰이 현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한국당 홍준표도 과거 아방군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봉하마을 가보신 분들 있지만 그게 아방군이었나요? 정말 이런 어떤 아무리 어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벌써 몇 년째, 8년째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도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 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추모 물결 500만 국민들을 보면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진보의 한마디로 진보의 그 정신과도 같은 노무현을 죽여야만 했던 그들이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들의 정치 공작과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그 정치적 희생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독해지십시오. 이런 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정청래 의원이 오늘 먼저 밝혔어요. 정청래 의원 아들이 201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국민일보랑 우리 초코파미 좀 어서 오시고요. 국민일보랑 한국일보에서 정청래 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 의원이 바로 나하고 내 아들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중요한 게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 사건을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었을 때거든요. 2015년일 때는 어떤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덮으려고 한 적도 없고 사실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을 정청래 의원이 먼저 밝혔다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정청래 의원의 말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제 아이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있었고 정청래 의원의 아들이라고 학교에서 징계를 피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갖고 봉사활동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수했고 부모도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일단 정청래 의원이 계속 만약에 누군지 안 밝힐 경우에는 뭐 기자들이 캐고 다니고 그러면 피해 학생을 취재하게 되고 그러면 2차 그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먼저 밝힌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 마인드 컨트롤이 왜 방송을 흐리게 해요?
마인드 컨트롤 이제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고 같이 잘 어울려 주세요. 저 남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자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어저껜가 그저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그 나보로 저 남자라 그랬다고? 짐 싸자. 짐 싸자. 여러분들 그 어저껜가 그저께 방송에서 제가 이랬죠.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곤란하다. 일본 언론이 그 오보를 쏟아내는데 그 일본의 오보를 우리나라 언론이 그치 계속 받아쓰고 있다. 기억나요? 계속 일본이 한미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키는 바람에 굉장히 청와대가 그저께였죠. 그저께 곤욕스럽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발빠른 뉴스였어요. 그게 오늘 청와대 그 박수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수행하는 관계자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보도를 해서 이런 오보 때문에 일본 정부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 흘리는데 강한 유감을 여러분들 지금 그렇고 그렇다 그래갖고 어떤 구체적으로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왜냐면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언론 보도를 만약에 아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떤 기사를 쓰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이 오히려 일본을 향해서 오보를 남발하고 있는 일본, 한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의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써갖고 그걸 마치 사실인 거냥 마냥 이 기레기 새끼들이 퍼뜨린단 말이야. 그치? 어? 제가 그 방송을 그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이 문제를 이제 노골적으로 언론에다 춘추관해서 오늘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 바른정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얘네들은요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가장 샘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만나고 이런 외교 정상회담 같은 거할때 제일 샘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네가 미국을 신봉하고 마치 미국과 뭐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들이 비판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나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유엔에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샘나거든. 그러다가 오늘 바른정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서도 대북 대화만 고집하다니. 내가 하나 물어볼게. 바른정당이 대북 대화만 고집하다니 얘기했고, 국민의당 한술더 떠서 문재인 대통령 대화 통한 평화는 환상일 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요. 나 하나 묻자. 그럼 전쟁하라는 소리야? 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럼 전쟁하자는 소리야? 어? 미친놈들 아니야? 어? 그러면 대통령이 유엔에 가갖고 북한이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즉시 군사행동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 정말 정신들이 나간 거야. 응? 흡수통일이 나쁜 거예요. 네, 흡수통일은 나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새끼들이 잘 생각해 봐.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머리를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단수가 높잖아. 얘네들이 자꾸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한 그 대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왜 계속 시그널을 주냐? 반대로 생각해 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잘 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 도발을 했을 시
대한민국 군은 즉각 보복 사격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북한에 무서운 응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 어떻게 할것 같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이 새끼들이 노리는 게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발언을 나오는 거를 유도시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유엔에 가갖고 한 번만 북한이 더 이상 대북 도발을 미사일 도발과 핵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각 군사적인 행동으로 즉각 전멸시킬 것이다. 뭐라 그럴 것 같아? 바로 탄핵 나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 가갖고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수상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전쟁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저거는 탄핵감이다 그래. 바로 탄핵 소리 나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전쟁 발언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거는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생각해봐. 이 새끼들이 계속 대화만으로 안 된다, 대화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군사행동으로 옮기겠다 하는 순간 남북 문제가 일시간에 이게 완전 불안감과 초접점이 어떻게 돼? 주식은 폭락을 하고 경제는 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새끼들이 경제 망가뜨렸다고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국민 불안하게 했다고 비난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뭐 대화를 통한 그런 환상이라 그래도 그럼 대통령이 유엔에 가갖고 전쟁하겠다고 선언을 하냐? 에휴, 정신 나간 새끼들. 예, 전병헌 청와대 여러분들 정무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여야 우리 대통령 언제 오시죠? 지금 비행기에 오르셨겠네? 내일 오시네? 그치? 3박 5일이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오시고 있겠네. 예, 무사히 오셨으면 좋겠고. 예, 전병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 후 여야 대표 회담을 하겠다 그랬더니 홍준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안 간다. 홍준표 안 간다 그랬는데 청와대가 안올줄 알고 자유한국당 빼고 추진한대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패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그렇게 안올줄 알고 자유한국당 빼고 여야 어떤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 주옥순이나 어떤 그런 애들 그 영입해갖고 뭐 재밌게 뭐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일단 이것도 모순이야. 박근혜 탄핵 반대 운동 했던 애들을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출당시키려고 그러거든? 박근혜를 출당시키려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 집회 있던 애들을 들으러 온 것도 참 웃겨. 그치? 어? 안 웃겨? 박근혜 출당은 홍준표가 시키려고 그러는데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애들을 들으러 오는 것도 참 웃겨. 근데 왜 그러는지 무서운 정치 소설을 하나 써줄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드디어 또다시 7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안철수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외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갖고 늘 지지율 호남에서 90% 이상 얻고 있고 국민들 문재인 잘한다. 어떤 지지율 70% 이상 받고 있어. 너 뭔데? 국민의당 지지율 뭐한4% 넘었나? 너는 제자리 걸음도 못 하잖아. 2012년에 안철수 한 50몇 프로까지 막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러지 않았나? 안철수 요즘 몇 프로 나와? 국민의당. 4%? 2%? 정신 차려, 안철수. 제자리 걸음하는 것도 어려워. 넌 백도잖아. 그래도 네가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 제자리 걸음이라는 넌 백도잖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면서 정치 분석할 때
문병호가 안철수가 당대표 됨으로써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나 머리 좋으신 분들, 기억력 좋으신 분들 오히려 안철수가 당권을 잡음으로써 문병호가 호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문병호에게는 호재다. 왜? 인천시장 노린다. 그때 그 얘기했던 거 혹시 그 기억나요? 인천시장 노린다. 문병호. 문병호에게는 호재다. 안철수가 당권을 잡음으로써 인천시장 노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안철수 측 문병호 인천시장 출마 적극 검토 드디어 기사에 나왔. 이거 한 달 전 정도에 안철수 8월 27일 8월 말 정도에 했던 방송이야. 한 8월 말 정도에 방송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안철수 당대표 되면서 그 문병호가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환하게 웃다라고. 사실 문병호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안철수가 당대표를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호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인천시장의 출마설이 들어오는데 역시 그 안철수 측에서 문병호를 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이번 어떻게 보면 김희수 후보자 그 다음에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표대결을 했죠. 그치? 국회에서 표대결을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가 말해도 자유한국당이죠. 그치? 여러분들 봐도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 그리고 돌아 국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실험하면서 사실 뻘쭘하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김우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부결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었는데 사실 안철수가 살려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보면 그거보다도 더 크게 자유한국당이 얻었던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어떤 김희수가 되든 부결되든 가결되든 김명수가 부결되든 가결되든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얻은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친박과 비박이 나눠져 있고 바른정당과의 분당돼 있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태까지 뭐 친박, 비박,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 싸움이 있었고 바른정당과는 서로 뭐 그 보수의 적자 이런 대결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 두 번의 어떤 그 인사 투표를 통해 인준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단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는 거지. 두 개는 자유한국당이 결사 항전을 하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사실 많은 분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어떤 단합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엄마부대 주옥순 당 디지털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제가 지금부터 무서운 정치 소설을 하나 써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님 어서 오시고, 나는 이거 딱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홍준표 미쳤다, 자유한국당 미쳤다 이런 생각했죠. 홍준표 미쳤다, 자유한국당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딱 저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주옥순과 어떤 그 얘네들이 자유한국당에 협박한 거야. 이건 내가 볼 때는 모종의 딜이 있던 거야. 이거는 홍준표가 먼저 주옥순이를 영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과거 엄마부대 봉사들아 자유총연맹 이런 애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의심하냐면, 주옥순이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당에 영입한다? 이거는 주옥순이가 먼저 자유한국당에 딜을 한 거야. 나 검찰 수사, 나 요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건 소설이에요. 나 자유한국당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다 불 거다. 내가 볼 때는 이거야. 이거 아닌 이상,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를 당직을 줄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 주옥순이가 여러분들, 검찰 수사 도중에 당직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아무리 멍청한 자유한국당이라도 결국은 주옥순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관제 데모를 했던 의혹이 짙은 인간들이 결국은 이 정권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이 아무리 뒷돈을 대줘도 당연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많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비리 실체가 드러날 수 있고 이거는 당 차원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지. 응? 이거는 내가 늘 제가 소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응? 당연히 생각해봐요. 검찰 수사에 목이 조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주옥순이가 가갖고 누구한테 얼마를 받고 검찰 수사가 하면 주옥순을 커버해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자유한국당이 있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어떤 사람들이 개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박근혜 탄핵 집회가 반대 집회가 관제 데모였다는 게 실질적으로 있을 경우에 한마디로 주옥순이도 살고 자유한국당으로 살고 결국은 검찰의 압박을 느끼는 이런 관제 데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주옥순이나 추선회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 결국은 어디가 있냐면 부위원장은 이상한 게 봐봐. 자유한국당이 밝힌 부위원장 31명이나 부위원장을 발표를 해. 부위원장 31명이나 있는 건 처음 봤어. 김찬식, 해병대 전우 전국 총연맹 본부장, 백경숙 박사모 서울 본부장, 장재환 자유총연맹 중앙청년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런 사람들은 뭐야? 결국은 국정원에서 관제 데모에 돈을 대줬다는 의혹들이 짙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당직자로 만들어 놓으면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어떤 그 부위원장이라는 정당 탄압이다.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맞서 싸울 수가 있잖아. 응?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 어떤 극우 관제 데모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압박을 해갖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31명의 부위원장을 임명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검찰에 불려가갖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과 어떤 그 현재 박근혜 정부에 어떤 관련돼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당직자로 임명한다? 이거는 제가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가 막힌 뉴스. 제가 저번 주한 이틀간 계속 뭐라 그랬어요. 홍준표가 부산에다가 산악회 만들라고 한다. 그 얘기 들었죠. 무슨 산악회? 홍준표의 이름을 거꾸로 해갖고 표준 산악회. 기억나시죠? 표준 산악회. 그거 어제 방송인가 얘기했고, 저번에 지금 홍준표가 부산의 서병수 시장을 공천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 이창종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을 민다고 했잖아. 친박의 핵심인 서병수에게 부산시장 자리를 안 주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한몇번 계속 했잖아, 그치? 서병수를 오늘 전면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예, 홍준표 측 서병수 공천 안 준다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했고 서병수 사당화하지 말라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에 공천에 갈등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친박 서병수 부산시장 공천 배정 배제 방침을 밝히자 서 시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의 공천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홍준표가 자기 그 사람인 어떤 그 캠프에 있던 사람 밀라고 준표 산악회가 아닌 표준 산악회를 만들어갖고 굉장히 인원 뭐 2, 3천 명 모아갖고 결국은 그거를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에 홍준표 사람을 내려꽂기 위한 뭐 전략이다. 나중에 언제든지 선거체제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기사가 오늘 여러분들 발표가 되나요? 예. 네, 오늘 좀 빨리빨리 지나니까 요거까지만 하면 노래 한 곡만 듣고 가자 그래도. 예, 여러분들 혼자만 바보된지 모르는 안철수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국제무대 데뷔 성공.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2번을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여러분들 박지원 전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갖고 충격적인 얘기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 했어요. 뭐라 그랬냐? 나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지원이 결국 안철수가 부결시키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 안철수에게 찬성하기 싫으면 반대라도 선언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방송 들었어? 근데 그 방송을 내가 이제 제대로 풀이를 해줄게요. 박지원이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갖고 안철수한테 그랬대. 당론을 정하자. 어제 내가 어제 막전막후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줄 때 정동영과 박지원이가 당론을 정하자고 얘기했는데, 안철수가 이랬대. 박지원이가 찬성하기 싫으면 그럼 반대 당론이라도 정하자 라고 얘기하면, 반대 당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안철수에게 모든 화살이 가잖아. 안철수가 당대표 되고 부결시켰다 그러면 안철수한테 화살이 갈 것 같으니까 끝까지 안철수가 부결이 되면 자기한테 후폭풍이 클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자유투표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우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안철수가 이런 어떤 그 부결을 위해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안철수가 말 바꿨던 걸 제가 어제 그 얘기해줬죠. 안철수가 이거 봐봐. 안철수 표결 직전의 모습을 봐봐요. 보시면 표결 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여 하며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사실상 반대를 했었어. 표결 전엔. 그 다음에 표결 후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국민의당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랄한 거거든. 그렇잖아. 그렇게 된 거거든. 제가 그랬는데, 안철수, 그러니까 박지원의, 박지원 그 대표가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왔고, 오히려 안철수가 당론을 정했다 그러면 이중대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적폐청산의 선도동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았냐. 끝까지 어떤 이슈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 때문에 오히려 그 이 민주세력들이 더 불안감에 떨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지금 국민의당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표결 전에 의총에서 안철수와 그 호남파들 뭐 정동영 박지원이 고성까지 오갔었대. 고성까지 오갔었대. 고성까지 오가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대. 근데 이게 뭐냐면, 잘 봐. 호남파들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고, 철수는 자유투표하자고 그랬고, 호남파들이 그때 뭐라 그러면 이번마저도 부결되면 당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그래도 자유투표입니다 우겼고, 결과는 호남파들 플러스 자기네들이 안철수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찬성을 던졌다는 건 뭐야? 안철수는 이제 당 장악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안철수는 부결을 원했거든. 우리가 다 알잖아. 지만 몰라. 지가 마치 당대표가 돼갖고 국회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지만 바보된 걸 몰라. 지가 당대표지만 허수아비 당대표였거든. 누가 봐도 안철수는 이번에 부결을 원했다는 것은 누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찬성으로 정하자 그래도 자유투표라고 우겼는데 오히려 호남파 플러스 적어도 160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당에서 25표에서 28표까지는
찬성표를 던졌잖아. 왜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이탈표가 하태경 플러스 한 1로 보거든. 그래서 호남파 플러스 안철수 뭐 중도 국민의당에서 그 안철수 빠 말고 한 8명 9명 빼고는 전부 국민의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거든. 그러면 안철수는 결국 자기의 말빨도 당에서 먹히지 않는 그런 당대표가 됐는데 지가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해놨습니다. 우리가 김명수 대법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 지랄 떤단 말이야. 그래서 전 국민 그리고 적어도 적폐청산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번 선거는 안철수가 바보됐다라고 생각하거든. 국민의당이 존재감은 국민의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바보는 안철수가 됐거든. 그렇잖아. 생각해봐. 안철수는 바보되고 국민의당의 몸값은 올라갔단 말이야. 특히 호남파의 몸값이 올라갔지 안철수라는 존재는 희미하게 졌거든. 어? 결국은 지는 바보된 지만 몰라. 오늘 그래서 혼자만 바보된지 모르는 안철수 그래놓고 오늘 또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인가 안보 너는 백도잖아 이 안보의 제자리 걸음인가 했는데 너는 백도야.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아무리 비판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호남에서 90% 이상을 아직도 찍고 있어. 지금 갤럽 여론조사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다시 70% 지지율을 회복했고 호남에서는 아직도 지지율을 90%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건 뭐야?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90% 이상 잘한다는 것은 나머지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돼갖고 정의당한테도 안 되고 바른정당한테도 안 되고 자유한국당한테만 이기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혼자만 지가 바보된 줄도 모르고 국민의당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안철수. 당신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남았고 당신의 정치적인 한계가 뭐인지 이미 바닥도 다 드러났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다? 추미애 대표 발언대로 땡깡밖에 없는 안철수. 예, 빨리 현실 직시하시고, 현실 직시하시고, 이유미 씨, 이준서 씨, 검찰 조사에 어떤 당원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유미랑 이준서는 당원 아니냐? 왜 꼬리 자르게 하는데, 절대 자기는 당원들과 어떤 우리 사람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준서 그리고 이유미와는 딱 선 긋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철수 정신 차려. 오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뭐 안철수 얘기 여러분들 뭐 할 것도 없고 지 혼자 바보든지 모르는 안철수 더 이상 그 입 다물라! 라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드디어 귀국하십니다. 나라의 어떤 어르신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출장 가셨다가, 출장에서 일 잘 되나,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국민들이 유엔 기조 연설을 그렇게 기다리는 국민들은 처음 봤습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드는 국민들 적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유엔 기조 연설 그리고 난 처음 봤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지 예. 여러분들은 오히려 뉴스나 드라마 그런 것들을 모든 걸 패싱하고 대통령 유엔 기대요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 IT 대통령을 적폐라고 하는 댓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예, IT 대통령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순서했습니다. 근데 IT 대통령이 기조연설 발언 시간 15분을 넘기자 IT 대통령 적폐 세력이다 라는 채팅창에 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예,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다고 IT 대통령이 적폐 세력은 아니죠, 여러분들. 예, 예, 정말 여러분들의 대통령에 대한 사랑, 예, 문재인 대통령은 참 행복한 대통령 같아요.
아마 집권 말기까지도 60% 이상 꾸준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는 정말 일본 아베를 제쳐놓고 한미 단독 정상회담. 아베는 뭐 나중에 한미일 어떤 뭐 공동선언이나 그 한미일 3자 회담 했나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했나요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럼프와 단독 회담을 어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아베는 빠지시지요. 북한 문제는 미국과 우리의 아베는 빠지시죠. 결국은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는 나중에 와라.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라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통쾌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강경화 장관이 지금 언론에서는 다뤄주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아니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왕이 부장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웬만하면 여러분들 외교부 장관끼리 회담할 때 껄끄러운 문제는 꺼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외교상 좀 껄끄러운 문제나 그런 거 있을 때 웬만하면 피해가고 양국이 좋은 얘기들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왕이 그 외교부장을 만나자마자 사드 보복 중단해 달라. 사드 보복 중단해 달라. 딱 얘기하니까 왕이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그래서 왕이도 몹시 당황을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외교부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참에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면서 직접적으로 사드 보복 중단해 달라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어떤 중국과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는 정말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풀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외교 그건 외교가 아니라 외교 참사였죠. 주둥이로만 외교 그리고 안보를 외쳤던 인간들 국익은 다 팔아쳐먹고 오히려 실익 하나 없는 항상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에서 국제 망신을 시켰던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그들이 해외에서 순방을 했을 때는 외교가 아닌 외유였고 외교 참사를 불러오른 이명박이란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지 주머니 채우려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어떤 계약 맺었다. MOU 계약 맺었다라고 하면서 가짜 말도 안 되는 주둥이로만 계약 맺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해외에 우리가 다 퍼다주는 그런 외교를 펼쳤는데 그런 이명박 결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의 첫 데뷔 무대는 굉장히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외교도 이런 식으로 당당한 외교를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세계 무대에 보여주는 아주 우리 국격이 사는 외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연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요.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 어떤 트럼프의 강력한 북한 어떤 도발의 발언은 그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켰고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홍보를 했는데, 여러분들 올림픽 홍보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올림픽을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올림픽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올림픽이야말로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화잖아요. 평화. 국경을 넘나드는. 이념을 넘나드는 스포츠라는 건 평화거든요. 그렇죠? 화합과 평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보고서라도 어떤 이런 얘기를 했고 가장 여러분들 감명 깊었던 촛불혁명을 세계에 알리는 그렇죠? 그첫 기조연설에서 촛불혁명을 알렸다는 건 뭐냐? 잘 생각해 봐요. 촛불혁명이 폭력적이었나요?
제가 가만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촛불혁명이 우리가 폭력적이었어요? 아니잖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에서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촛불도 평화적으로 해결된 거잖아. 그래서 촛불혁명의 힘으로 국제사회의 현안도 해결하자라는 뜻은 뭐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그쵸? 이제 이해가 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강조하는 것은 촛불은 폭력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비폭력이고 평화적으로 얼마든지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화적으로 촛불로서 정권도 평화적으로 이양이 됐고 어떤 국내의 이런 심각한 현안도 촛불의 평화로 이양을 했으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가 북한을 저런 강경 도발하는 어떤 발언들보다는 국제사회의 문제도 저런 힘의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해결 방법이 아닌 국제사회에서도 촛불의 혁명을 배워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응징하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북핵 문제도 촛불혁명과 같은 평화적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요약을 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는 공감을 한다. 그리고 박근혜는 뭐라 그랬죠? 통일은 대박입니다. 멀지 않아 북한은 붕괴될 것이고, 박근혜는 흡수통일론을 얘기했어요. 503번을 달고 있는 박근혜는 여러분들 흡수통일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등을 해결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마디로 평화롭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가 아니라, 싸움이 있고, 여러분들 형제 간에도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또 형제 간에 치고받고, 형동생, 그리고 자매들까지 치고받는데, 싸움이 없는다 그래갖고 그게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있을 때 그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진정한 평화라는 말은, 이걸 누가 얘기했어? 도널드 레이건이 얘기했던 거야. 그 도널드 레이건이 어느 당 출신이야? 바로 공화당 출신이야. 공화당. 지금 트럼프도 공화당이야.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도널드 레이건이에요. 여러분들, 레이건이 왜 미국에서 존경받을까요?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잖아. 분쟁이 있지만, 평화적으로 대화와 압력은 가했지만, 대화와 계속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실 미소 진영의 냉전을 종식시킨 것은 레이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들으라는 것 같이 분쟁 없는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능력을 의미한다는 건 뭐야?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 거는 뭐야? 바로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응수한 거잖아. 트럼프는 씨발 무식해갖고 막, 북한을 파괴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다! 들어라, 트럼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아? 북한에, 완전 파괴할 것이다! 이런 무력이 아닌, 분쟁이 났을 때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로 네가 존경한다는 레이건 대통령이 한 얘기야. 그것도 능력이야, 트럼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 호남의 민심과 어떤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고 들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 소감을 밝힐 때, 5.18 광주를 언급했어. 광주 시민들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남쪽의 도시 광주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시민항쟁이 일어났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상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숭고한 실천이었다. 바로 그게 5.18을 의미와 가치를 얘기해서 광주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아, 문재인 대통령 잘 뽑았다. 이런, 그래서, 아무리 안철수가 호남 홀대론,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합니다. 호남 홀대가 아니라 이 새끼야. 호남 완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지. 응? 홀대가 아니라 환대지. 응? 응? 환대와 홀대도 몰라. 응?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가 아무리 까더라도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인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안철수는 어떤 지역 감정을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드렸지만 버드 같아요. 버드. 그 새라는 게 뉴가 아닌 버드 정치 같아요. 예, 이 새. 예, 안철수의 새 정치. 예, 그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과거 지향적인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그런 정치가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티스님 그리고 함지방님 폭풍나만님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호남 지지율 90%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긍정평가가 70%를 예 다시 회복했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45년 된 미국의 치누크 핵이, 시누크 핵이라고도 하죠. 예, 프로펠러 양쪽에 달린 핵을 1,500억 주고 예, 무슨 골프도품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무기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겁니까? 예, 이런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떤 미국에서 호구짓하던 짓거리가 아닌 한미정상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군사자산 개발 획득에 합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의 최첨단 무기 판매 및 기술을 이전받도록 약속을 받았고 그동안 한물간 무기 깡그리 쌓아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여러분들 진정 퍼주기는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들이 수구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퍼준 돈들을 얘기하면서 핵 개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니들이 미국한테 퍼준 돈 얼마인지 계산해봐. 미국한테 퍼준 돈은 괜찮은 거고 국민의 혈세를 미국한테 그렇게 무작정 45년 된 골동품 사오면서 1,500억씩 주고 도대체 자주국방위에 하나 기초도 못 만들어 놓은 이 수구 세력들의 안보관 도대체 북한에게 퍼줬다는 거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어? 그런데 무작정으로 미국에게는 대한민국 세금을 무작정으로 퍼주고 그러면 오히려 안보를 지키는 거였나? 그래서 전치적 정권 하나 현재 갖지 못하는 세계 경제 11대 1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미국에게 퍼주는 것은 상납하는 것은 정의롭고 안보를 위한 것이고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것은 무조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 그게 바로 사대주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나는 분노스러워요. 미국의 전세계에서 가장 미국 재래식 무기를 많이 사오는 나라 그 돈이 국민들의 복지에 투자되고 오히려 더욱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썼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 만들어갖고 강한 군대가 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6.25 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수통 메고 다녔던 군대예요. 자주포 발사하려면 나가지도 않는 자주포 이런 방산비리 만들어 놓던 이명박근혜 정부 도대체 북한한테 퍼줬다라고 자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는데 니들이 미국에 하염없이 퍼줬던 돈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니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니?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했고요. 과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여러분들 그 검색어에 킴스팜 치시면 맨 위에 상단에 바로 뜨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주문하면 추석 전에 배달이 된대요. 배. 예, 진짜 이거 좋은 배. 여러분 선물용 배인데 예.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파는 그 똑같은 7000kg가 아니에요. 진짜 배 CR 보세요. 진짜 이렇게 오른쪽 모습 보이는 것 같이 박스 포장도 잘 돼갖고 들어가고요. 예,
010-6338-3526. 예, 시사타파, 진짜 배 이만해요. 진짜 배가 이만해요. 진짜 배가 이렇게 크니까, 여러분들 꼭 010-6338-3526. 시사타파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배주스라도 몇개 아마 끼워줄 거예요. 꼭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갖고 월요일까지 늦어도 전화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되게 추석 전에 잘 배달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전화를 해 주시고 아니면 리뷰를, 오른쪽에 리뷰를 남기실 때 여기 리뷰에다가, 예, 함지방님, 한게 왼손에 좌파님 했더라고. 예, 여기, 배주스도 애들한테 겨울에 먹이면 좋고, 배주스 구이, 시사타파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의 연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트럼프의 연설을 제가 좀잘 봤더니, 기승절 뭐다? 미국의 우선주의예요.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우리 예그리나님 고맙습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요. 미국의 자국의 우선주의다. 그게 결론이에요.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공약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공약과도 맞물리는 건데, 잘 보면요. 어떤 말을 하냐. 트럼프의 유엔 연설 주제는 뭐냐면, 주제는 평화, 그 다음에 번영, 주권이야.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평화, 번영, 주권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 각 나라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생활 방식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뭐다? 미국도 여태까지 미국적인 방식을 세계에 관철시키려는데 안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미국도 여태까지 국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오로지 돈을 쏟아부으면서 국력을 낭비했는데 더 이상 그짓안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 트럼프가 여러분들 대선 전부터 얘기한 거야. 그건 뭐냐? 그치. 바로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분들 잘 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이 어떤 일을 했어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자기네도 이제 다시 제조 공장을 돌리고, 과거 1970년대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킬 때 같이 매연도 뿜고 막 그래야 되는데, 파리 기후 협약에 어떤 지금 가입해 있다 보니까 어떤 탄소 배출량에 이것도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해요.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이런 것도, 무역도 자유협정 안 하겠다. 우리한테 유리한 대로 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미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멕시코와 남미의 어떤 불법 이민자들을 축출하고 추방하고, 멕시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커다란 국경 장벽을 쌓겠다. 나아가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까지 파기하겠다. 이거 뭐야?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니들도 살 길을 찾아라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딱 따지면 뭐냐? 미국의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유나사랑이님 어서 미국의 여러분들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말했던 거 기억나요? 돈잘 버는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미군 철수 나왔었잖아. 돈잘 버는 한국이 왜 우리가 미군의 주둔비를 분담을 같이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진짜 이 얘기 했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끔찍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굴럭, 행운을 빈다 라고 얘기했던 놈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니네가 진짜로 전쟁의 위기에 있고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주둔 비용을 더 내라. 주둔 비용을 더 내든가 충분한 대가로 보상을 하라야. 이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얘기야. 각 세계에 퍼져 나가 있는 우리나라 미국 군대가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는 어렵다. 어? 앞으로 우리 그런 짓 안 할 거다. 각자 알아서 평화를 유지하든가 알아서. 이건 무슨 말이야? 비싼 무기 사가갖고 무기를 배치하든가. 미군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분담금 더 내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딱 두 개. 어? 한마디로 말이 동맹이지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야. 응? 우리 예그리나님 구독 고맙습니다. 말이 동맹이지 앞으로 우리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는 거야. 미국 국민이 우선이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어? 더 이상 동맹하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희생은 없다.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아 그렇잖아. 어? 그래서 어떤 미국이 진짜 여러분들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현재 미국은 경제가 어렵고 빚이 많기 때문에 각국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자동차가 다닐 때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고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있잖아. 한마디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 교통경찰 역할을 하겠다 세계에. 북한이나 이런 애들이 나타나면 무섭게 압박을 하고 파괴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다? 니네 보호비 내라야. 미국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니네 내정 간섭 같은 거 안 하고 하겠다. 어? 근데 보호비 내라. 우리가 세계에 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경찰 월급은 줘라야.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미국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니네 국방도 니네가 지키고 싶으면 미국의 비싼 무기 사가져가고 응? 니네가 진정으로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느끼면 주둔비 니네가 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박났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초반부터 독일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군수물자 대느라고 경제들이 초토화될 때 미국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을 안 했어요? 저 참전해봐야 경제적 낭비고 공격이라도 받으면 폐화되면 경제적으로 망하거든. 유일하게 1차 세계대전의 강대국 중에서 참전 안 한 나라가 여러분들 미국이잖아. 미국 참전 안 했잖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말에 참전해갖고 어떻게 원자탄 세계적인 위력을 하나 보여주면서 모든 전쟁할 때 군수물자 다 팔아먹었거든 미국이. 응? 결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세계대전을 겪을 때 대박난 나라는 미국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어떤 그 우선주의 정책,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뭐다? 자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만천하, 즉 전 세계에 알렸고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미군이 주둔 비율을 충분히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고 전쟁에 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만약에 그러면 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원하면 주둔비를 더욱더 인상시킬 것이고 아마 문재인 정부에게 트럼프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1조 원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욱더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더 비싼 무기들 전략적으로 비싼 무기들을 아마 배치해갖고 스스로 니네들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명박근혜 정부같이 45년 된 골동품 헬기나 재래식 무기 사올 바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더럽고 치사하지만 최첨단 무기들 배치해갖고 자주국방으로 가는 건 길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어차피 우리가 미국만큼의 무기를 못 만드면 뭐 40년 50년 된 무기들 사와갖고 미국에게 어떤 아부 떠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방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어떤 필요한 무기들 사와갖고 배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저런 트럼프의 어떤 그 자국의 그 우선주의 그게 하고 싶었던 유엔 연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북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세계 정세 지금의 북한의 핵 유협을 만든 나라는 누구예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지금부터 지금의 북한의 핵 위기를 만든 나라가 누구야?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잘 알잖아요. 저는 참고로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의 북한 핵 위기를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의 어떤 핵 위기를 만든 미국이 왜 그러면 북한에 전화 핵무기 개발을 용인해주고 그랬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게 언제예요? 90년대죠. 북한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사실 90년대예요. 90년대 초반부터. 그럼 잘 생각해봐요. 국제정세라는 게 그럼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북한은 처음부터 핵 개발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지. 처음부터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소련이 붕괴돼. 그치?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80년대에 어떤, 80년대까지 지속됐던 냉전 체제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어떻게 돼요? 냉전 체제의 종식이 일어나죠. 왜 소련이 왜 북한이 90년대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국교 정상화를 하고 한국 소련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그동안 미국이라는 큰 어떤 이 민주 그 이제 서방 세력의 어떤 그 미국과 미소 양 체제에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어떤 수교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는 사이였죠. 결국은 소련의 붕괴에 의해서 냉전 체제가 깨지면서 우리는 소련과도 국교 정상화를 하고 중국과도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때 북한이 고립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단절됐던 소련과도 국교를 정상화를 맺고 중국과도 국교 정상화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원했던 건 뭐예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였던 거예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1990년도에 어차피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미국과 북미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이끌어갖고 사실상 체제 안정과 정권 안정을 꾀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반대한 게 누구야? 미국이야. 미국이 결국은 북한을 고립시켰던 거예요. 끊임없이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38선이 여러분들 뭐예요? 정전협정이죠.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요구를 했고 북미 간의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요구를 했어요. 북미 간의 수교를.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왜 거절했을까요? 만약에 90년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를 맺어줬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주었다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겠죠. 제 말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쵸? 그렇잖아. 미국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남한도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럼 북한은 이미 소련과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돼 있으면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맺으면 자기네들도 사실상 냉전체제의 종식을 끝내고 핵개발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반대를 한 거야. 뭐냐? 미국이 그럼 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안 해줬을까?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소련은 붕괴됐고 중국과도 미국은 이미 어떤 이제는 그 좋은 관계가 됐는데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뭔가 적이 하나 있어야 됐던 거야. 이해가 가요? 북한마저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동북아 패권이나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할 명분도 없던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은
대북 적대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데,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고 싶은데, 계속 우리를 적대시에 대한 거지, 미국이. 미국 계속 적대시 대하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계속 어떻게,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던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거는 체제 보장을 떠나서 사실상 자국의 생명권이었어. 부시가 아들이 악의 축이라고, 언제 폭격할 줄 모르고, 사실상, 여러분도 잘 봐요. 팀 스프리트 훈련, 독수리 훈련, 한미 군사 훈련 있지. 우리는 훈련이야. 잘 봐,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훈련이지만, 미국의 최첨단 핵 잠수함과 공포의 비둘기라고 하는 폭격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훈련을 한다는 건 누구를 상대로 훈련하는 거야? 북한을 상대로 훈련하는 거 아니야?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포야. 저 훈련이 언제 실전으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에게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반도의 패권, 동아시아의 패권,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대시할 만한 가장 필요가 바로 북한이었던 거야. 응? 우리가 여러분들 훈련하면 우리,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비상체제예요.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절대 맺어주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이 동북아의 이 군사력이나 이런 패권을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자기네들이 주력했던 게 뭐야? 북한이 여러분들 잘 봐요.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90년대예요. 90년대 여러분들 막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막 굶어 죽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게 언젠가 생각해봐요. 90년대 이후에는 뭐 아사하고 뭐어그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막 거지꼴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90년대에 많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 소련이 붕괴되고 한반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수교를 맺으면서 국교는데 그때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북한의 고립이었던 거예요. 왜 그때 꽃제비들이 유행을 했고 그때 막 언론에 보였고 그랬냐면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소련의 붕괴와 그때 소련이 북한을 지원할 만한 그 형편이 안 됐어. 왜 독립국가들이 탄생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뭐 키르 뭐 키르키 뭐 스탄 뭐 이런 분리 독립국가들이 이러면서 소련도 국내 정치 내분에 굉장히 휩싸여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냉전 체제의 종식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한반도에서는 중국과의 교류,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은 고립됐었거든요. 그렇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앞장섰던 거는 딴게 아니야. 미국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이제는, 소련과의 어떤, 동맹체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굉장히 불안했던 게 뭐냐? 미국의 선제공격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북한이 핵무기를 90년대에 자력적으로 개발을 박차를 가했던 게 가장 두려웠던 게 미국의 선제 공격이었던 거야. 적어도 북한이 생각할 때는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는 미국의 선제 공격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했는데 매번 거절당하고 영변 핵살찰도 수용해주고 그때 모든 것들을 제네바 협정도 파기했던 게 미국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지금 북한은요 맨날 우리가 유엔에서 어떤 대북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매번 최고의 제재안이래 근데 북한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야 그래서 버티는 거야
한마디로 고난의 역경을 갑자기 여러분들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은행이 막히고 카드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못 버티겠지.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되게 부자였고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내 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계좌를 동결시키고 못 쓰게 하면 정말로 답답해서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근데 북한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90년대를 버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아무리 어떤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한다 그래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거야. 그래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통하지가 않는 거야. 거기에 배경에는 뭐야?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거야. 북한의 붕괴가 돼갖고 사실상 북한 정권이 붕괴가 돼갖고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어떤 흡수통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야. 왜? 주한미군이 북한의 중국과의 국경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지.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붕괴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건 뭐야? 미군이 남한에 38선을 두고 남한 쪽에 배치된 게 북한이 붕괴됨으로써 사실상 국경을 맞대고 미국과 대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가장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북한의 제재, 붕괴가 될 만한 제재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유엔의 제재는 속수무책인 거야,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북핵 문제 해결은 간단해. 다 알아. 근데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 세력도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의 수구 세력도 답을 알아요.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도 답을 알아요. 대한민국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자들도 답을 알아요. 뭐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고 현재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로 있는 현재 휴전관계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 현재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북한과 미국이 북미 협상을 해주고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북핵은 끝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핵무기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선핵폐기 후 평화협정이라는 건 뭐야? 과거 리비아 후세인 뭐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분들 카다피나 후세인 걔네들이 축출당했던 이유가 뭐야?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야? 미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냐? 서로 불신하고 있는 거야. 응?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폐기할 경우에 쟤네들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절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아요. 핵무기 포기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은 북미 협정을 통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핵은 위험이 안 돼. 그러나 그럴 경우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패권의 명분이 사라져.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국가를 키워야만 동북아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동아시아 팽창을 막을 수 있고 미국의 군사 패권이 사실상 누구죠? 버락 오바마가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어떤 동아시아 패권 정책을 쓰면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에 의해서 사실상 한반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종북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입으로만 얘기하는 저 수구 세력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북미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북한에 관한 압박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관해서 당당하게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주는 그런 미국의 선제적인 어떤 해결 노력이 있은 이후에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가장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라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이 나서서 북미 협상을 미국을 압박하는 청원이라도 하서라도 미국도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정말로 앞서나가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너무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진실을 우리는 아직도 마치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이런 요구는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북핵의 폐기와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까지 시사타파가 준비한 트럼프 연설로 보는 한반도 핵 위협,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 정세.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